출발할까요?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. 아휴, 우리 또 몸풀기니까 올라오셨으니 또 만나드려야죠. 여기 고등학생이니? 고등학생? 아, 하기 전 고등학생이니까 4시 이러고 다니겠지? 자, 그럼 출발해볼까요? 우리 여기도 살짝. 아, 이놈의 급식들 진짜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내가 퇴사를 해야 되나? 그러면 이 급식들 안 보려나? 와, 쟤 이 바쁜 와중에 지금도 그 남학생한테 작업 가고 있는 거야? 애 겨드랑이 냄새 맡아가면서? 와, 너 진짜 대박이다, 너. 혹시 너도 고등학생이니? 고등학생이야? 거기 옆에 거기 니네 고등학생이니? 중학생? 고등학생? 고등학생? 고3? 고2? 18살? 쟤 방금 여자애가 네 겨드랑이 냄새 맡았다고 너 지금 자신감이 그렇게 넘치는 거야? 다리 좀 오므려 빨리 다리. 어서 형들도 많은데 큰일 날라고 이래. 너 왜 다리를 쪽벌리고 앉아있나 했어? 기다려. 어, 여기 얘네들 고등이 되는데 아저씨가 빨리 소개시켜주고 빨리 끝낼게. 어? 아 진짜 이번 타임 어떻게 타임을 이렇게 만들어놨냐. 아 진짜 속상하다 진짜. 이 고추밭 이거 어떡하냐 이거. 아니 도대체 남자 10명 야 20명 중에 남자 10명 태워놓고 뭐 이 뭐야 얘 왜 이래. 이 뭐야 얘 무슨 좀비야 얘 왜 이래. 어쭈 이거 오호 이거 오 이거 좀비처럼 춤추는데 얘 어 얘 귀여운데 얘. 자 이렇게 우리 여기 남학생들도 만나서 반갑고요. 자 뭐 몸풀기니까 우리 이렇게 천천히 만나드려요. 어, 요 정도면 우리 몸풀기는 충분히 만나드린 것 같고. 자 우리 여기 세 분들 만나서 반가워요. 네, 여기 지금 남자 두 명이 처녀이신 한 분인가요? 옆에 그 안 보이는 거 아니죠? 설마 총각들 보이죠? 그 옆에 아 좀 머리카락 좀 정리 좀 해요. 아 이렇게 이쁘신 분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요. 깜짝 놀랐네 그냥. 자 여기 우리 여학생들도 만나서 반가워. 아저씨 치마 그냥 튀길 거야. 그냥 여학생들이라 했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튀긴다. 니들 알아서 해결해라. 언니들이야 내가 좀 신경 써주고 그럴 텐데 뭐 어차피 알아서 다 날라댕길 텐데 뭐 알아서들 해결하겠지.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급식 타임을 만들어놨어. 운전하기도 힘들게. 아우 진짜 스트레스 받아 진짜. 이 돌핀 바지 얘는 고딩인데 아직도 이거 입고 댕기면 어떡하냐. 어? 뭐 이러다가 중딩들한테 삥뜯기려고 그냥 큰일 날라. 이리와 이리와 아저씨가 네 자리로 보내줄게. 그렇지 고기 들어가 앉아. 고기 그렇지 빨리 들어와서 앉아. 아유 요즘 여학생들이 아니 옷을 왜 이렇게 입지. 야 그렇게 안 입어도 이뻐. 니네 안 입어도 이쁘다고. 그 옆에 천영이신 언니한테 가지마. 사람 부담스러운가 봐. 일로 올라와 빨리 그냥. 자 우리 마저 갈까요? 또 다시 분들 또 많습니다. 자 또 빨리빨리 만나드리러 가야 되니까 아저씨가 너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어우 니네 세대 차이나 안 놀아줄 거야. 어우 우리 대화 없이 그냥 빨리빨리 날려버리고 끝내야지. 아 나이 어? 거기 홍아 거기 왜 자꾸 그 위에 올라가요. 거기 이석도 아닌데. 여기도 이렇게 세 분이 일행이에요. 저 아가씨가 남자 두 명 데리고 온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느낌이 당신네 둘이 사귀고 이 아가씨가 깍두기 같아요. 아니 왜 놀이기구를 이렇게 타요. 아가씨를 좀 가운데 좀 앉히시지.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언니가 다리가 좀 짧으시긴 해요. 어, 바닥에 다리 닿기도 힘든데 좀 도와주지 이 사람들이 진짜. 어, 세 분이 그냥 친구예요. 친구? 어, 옆에 아가씨랑은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. 아 우리 아가씨 속상하겠다. 어, 이런데 좀 남친이랑 와서 데이트해야 되는데. 언니는 남자친구가 없어요? 있어요? 없어요? 저 두 명 중에 한 명 아니야? 나중에 친구분들이랑 한번 놀러와요. 제가 안에 있는 남자들 다 보내줄게. 그렇다고 요 급식 애들 10명 다 보내줄 순 없잖아. 어, 쟤네 만나봐야 PC방밖에 안 갈 텐데 그래도 만날래? 아니죠? 자 우리 여학생들도 미안해 아저씨 그냥 세게 튀길 거야. 어? 알아서 해결해. 어?
고등학생들도 조금만 더 힘내요. 우리 고2 여기 4명 만나러 가야지. 우리 고2 어떻게 고 옆에 여학생이랑 잘 안 됐어? 어? 잠깐만 기다려봐. 형이 한번 더 보내줄게. 오, 오, 간다 간다. 왜, 왜? 아, 얘 아니야? 아, 얘 아니야? 그럼 옆에 우리 하얀 가디건 얘, 얘, 얘? 아, 얘도 아니야? 야, 좀 잡아달래잖아. 좀 잡아줘, 이 나쁜 놈들아. 야, 좀 한 번만 좀 잡아줘.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. 와, 진짜 니들 정말 못됐다, 진짜. 아니, 어떻게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니 어떻게 한 번을 안 도와주냐? 어, 밑으로 내려와봐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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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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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그렇지, 남학생들 고기 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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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. 어, 고기가, 고기 가서 빨리 앉아. 고기, 고기. 앞으로 쭉 직진, 직진, 직진. 야, 고기, 그렇지, 고기, 고기. 아무데, 아니야, 아니야, 여기 아니야. 앞으로 직진, 고기 앉으면 그 10명 남학생. 그렇지, 고기, 고기, 고기. 고기, 그렇지, 고기 앉아. 고기. 야, 좀 잡아줘. 도넛이 빨리. 손 좀 내밀어줘, 빨리. 와, 진짜 니네 정말 매너 없다. 아니, 이렇게 이쁜 여학생을 어떻게 한 번을 안 잡아주냐, 니들. 자, 이쪽에 우리 여기 우리 여학생들들. 어, 옆에 우리 천영이 씨는 언니를 괴롭히면 안 돼. 어, 그 언니 지금 속상해, 속상해. 거기 괴롭히지 마. 자,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, 어, 우리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. 어, 치마 좀 정리해야 되겠다. 우리 여학생 거 포대기 빨리 챙겨가. 어, 치마 좀 조금만 정리 좀 하자. 자, 우리 사유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할게요. 자, 힘들으세요.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. 자, 아무쪼록 남은 시간들,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. 자, 이왕이면 요 안 좋은 시기 말고 우리 좋은 시기에 꼭 한번 만나요. 요 4단계는 끝나고 만나요, 우리 알았죠? 아, 진짜 이놈의 여름방학이 빨리 끝나야 이 급식들을 이제 그만 보지. 아우. 자, 우리 여기 우리 18살 총각들도 수고했고. 어, 옆에 그, 야, 너 진짜 얘 안 잡아줄 거야? 와, 너 진짜 못됐다. 아, 좀, 어, 아, 좀 한 번만 좀 잡아줘. 아, 너 왜 이렇게 못됐어? 아, 여기 두 명씩이나 있는데 그냥 아무나 한 명만 잡아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? 와, 야, 진짜 그냥 니네 이럴 거면 그냥 PC방 가. 여기서 이러지 말고 PC방 가, 이 나쁜 놈들아. 어? 어? 아니, 그 여학생들도 좀 잡아주고 좀 이래야지 말이야. 어? 이러, 뭐야. 너 설마, 니가 좋아하는 애가 걔였어? 이게 왜 이래, 갑자기. 어? 너 남자?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지? 아니지? 어, 야, 깜짝 놀랐잖아. 너 갑자기 친구 올라타서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? 일로 와. 어? 이게 어디 남자들, 야, 거길 니가 왜 앉아, 야. 아, 얘 앞만 봐도 얘 이상한데, 얘. 어, 야, 야, 여학생들 니네 얘한테 안 가길 잘했다. 야, 얘 봐봐, 얘. 어, 쟤 앞만 봐도 이상하잖아. 이거 봐, 이거 봐. 어, 얘 그냥 봐도 얘 이상한데? 어? 자,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. 자, 우리 마지막이니까. 우리 여기 여학생들도. 하느라고 수고했죠. 다음에 요런 말고 이쁘게 입고 와. 알았지? 어? 야, 너 진짜. 야, 진짜. 너 진짜. 야, 심지어 너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다. 너 헤어스타일도 비슷해, 야. 어? 자,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. 자, 우리 마무리 여기까지.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. 좋은 하루들 함께 하세요.
Thank you.